거를 아, 베란다에다가 내놓고 키웠거든요. 아~ 조금 지금 현재까지도요? 네, 네. 그렇게 추울겠다, 그죠? 그러면 추울 수 있어요. 감기였네. 작년에도? 작년에도? 작년에는 뭐죠? 빅베란다가 오히려 좀 네. 됐나? 온도가 같습니다. 빅베란다하고 오래된다. 예, 비슷비슷할 거예요. 얘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좀 더 못 견디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야 몇 살 좀 되는 거예요? 외모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서른 살 됐나? 그리고 냄새도 잘 맞는데 예? 냄새도 발톱이 길다 냄새도 잘 맞고 지금 조금만 천천히 빼줘야겠다 조금만 적응 시킬게요 예, 예. 지금 조금만 적응 시킬게요 냄새도 잘 맞고 지금은 그런대로 아니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아기 때나 또 젊을 때 같은 경우면 베란다나 이런 추위에 좀 버티거든요 예예 버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힘들 거예요 괜찮네요 화장실만 잘 갈아주면 냄새 많지 화장실 히터에 한 번 해주세요 히터에 한 번 해주세요 집도 히터에 한 번 충분해요 집도 항상 히터에 한 번 해 네. 아니 그런데 저기 9시까지 9시쯤 내가 보니까 먹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네. 제가 오후 5시쯤 먹이를 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근하고 사과하고 근처를 줬어요 네. 주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아 평소 같으면 먹는데 말씀이죠? 당연하죠 평소 같으면 밤새 다 먹고 아침에 네. 달라고 또 난리거든요 네. 우리 유산균하고 또 갖고 올게 일단 저희가 먹이는 우리 애기들 먹는 영양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꿈도 좀 적게 있는 거고 정도요? 예예 어머니가 맨날 치우시게 더 잘하시겠네요 제가 그냥 저 한 이틀에 한번 치우면 수북하고 하루 네. 지나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거든 네 변비가 걸렸나 싶어서 네 변비 종종 걸렸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걸린 적 없어요 처음에 꿈도 잘하고 꿈을 너무 해가지고 나한테 맨날 혼나세요 근데 남자에 와서 냄새가 진짜 심해요 네 정상한 수술은 안 했죠? 저희 때문에 잘 했죠. 스프레이가 좀 있어서 어머니 맨날 좀 치우시기 좀 힘드셨겠다. 소변 닦아내고 곳곳에 소변이 들어가면 냄새가 볼까요? 케이지 물총선 하세요.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밑에 거는 매일 네. 저 밑에 거는 또내가 매일 물총선 동의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집에 냄새 비는 걸 진짜 싫어하고 거기다가 그 펜스코도 한 마리 있거든요. 네네. 네. 어, 지금 잘 노는데? 아, 그 정도로 이렇게 청소하시고 하시면. 못 가요? 냄새 못 가. 못 가.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베란다 열면 냄새나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개방을 안 해요. 딱 꼭 잠가놔요. 지금 거기는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예. 좀 소화력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배 같으면 주는 게 까지예요. 안기는 지금 냄새부터 맡아야 되겠죠. 조금 있다가 싶은데. 너무 미기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위에 보이는 곳에 잠깐 놔둬요. 보이는 곳에 놔두고 먹은지 안 먹은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야겠어요. 이 공간에는 이제 토끼들 뛰어놀아가고 다른 곳이 돌아가는 공간이 있는데 편하게 식사도 상관없고 자기 거라고 영역대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 오늘 편지에 소변 묻히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좀 선생님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토끼를 좀 봐가지고 현재 토끼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장은 정말 장전 처음은요 아예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네, 요 정도도 안 움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추워서 그러나 싶어서 내가 난로를 바깥에다가 네. 여름에는 여름 내내 선풍기를 틀어주고 네 원래는 돌리면 되겠다 원래도 안 되는 것 같다 선풍기하고 온풍기 다 틀어주네요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진정대로만 살다가 아 오고 쪽기도 네. 하고 활동을 하네요 네. 장동체 내 베란다에 풀어놓으면 낮추고 먹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런 거 뜯어먹고도 멀쩡 한 거 보면은 기특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뭐 뜯어먹는 건 딱 하고. 생초는 가끔씩 먹어 근데 안 좋은 거 있기 때문에, 낙조 중에도 독이 있는 게 있어서. 일단 조금 애기 놀고 하다 보면은 되게 풀리하거든요. 그래요? 바로 좀 내려놨다. 이따 찾아볼까요?
네, 그러셔도 되나? 네, 네. 네, 그러시다 나왔다. 집이 쉬어가요? 아, 괜찮은데? 아, 좋네요. 네, 네 다리 건너면 우리 집이에요. 아무래도 놀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 지켜볼게요. 예, 오쯤에 네, 오후에 네, 나한테.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나중에 나도 놀러 와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오빠들이 놀러 오세요. 터키에서 아주 놀이 거다. 예, 목소리로.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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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